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C2C 미디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친구이자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김학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우리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은 그동안 우리가 맞이했던 설과 너무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서 좀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축돼 있습니다. 모이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했던 좋은 덕담을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도 우리가 설의 의미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했던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또 나태해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